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다섯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달러트리입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10달러 아래에서 판매가 되는 소매 업체인데요. 행동주의 투자자인 멘틀리츠가 이 지분을 5.7% 인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도이치뱅크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96달러 선에서 148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멘틀리츠는 앞으로 달러트리를 패밀리 달러 유닛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14% 넘게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입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장중한 때 1,000달러 선이 붕괴가 되면서 978달러 선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이 머스크가 무엇을 위해서 논쟁을 벌이는지 굉장히 불분명하다라는 보도를 내놓았고요. 또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이 마이클 버리의 경우에는 주식을 일론 머스크가 팔고 싶어서 트위터를 남길 뿐이다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에는 현재 2% 가깝게 하락하면서 1,0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잉입니다. 보잉의 수석 부사장이 나와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이어가는데요. 787 드림라이너가 굉장히 결함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다시 인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말이 되면은 아무래도 주문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함께 내놓으면서 간밤 증시에서 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런스지의 한 가지 분석 기사를 보고 가실 텐데요. 최근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투자 은행들은 유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UBS 애널리스트인 이 존 릭비는 이 중에서 현재는 쉐보론을 매수해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쉐보론은 동종 업계에 비해서 부채를 낮게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는 굉장한 강점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현재 125달러 선으로 제시를 한 상황인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쉐보론이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인 오틀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리로 우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생산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아시아의 코로나19 규제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유럽과 미국 쪽에서 가격을 인상을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은 이전 제시치보다 좀 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 주가가 21% 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 지금 그 제조업 지수가 일단 호조를 보였고 소비자 지표도 역시 어느 정도는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3대 지표가 약보합권으로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들어오면서 이 3대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바뀌면서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S&P 500 지수가 어느 정도는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하락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의 주가 견인이 자꾸 약해지는 상태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지금까지는 기술주에 가지고서 증시가 캐리가 되어 왔다면 이것이 이제 자꾸 하락세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미 국채 가격은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국 시장 자체는 굉장히 혼조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은 들어왔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연속성들이 없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상승 여력이 과연 더 나올 추가로 나올 것인지를 좀 더 관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물가가 이 지수는 월가를 예상을 상회한 상태이고 또 여기에 맞춰서 경기 회복 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용 회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함께 자칫하면은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NFT 등 그 각종 급등 테마는 조금씩 긴장이 되고
코로나가 제일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바이오 쪽으로 해서 현재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바이든과 시진핑이 이 두 정상의 화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미중 관계에 대한 긴장 완화를 현재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긴장은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국내 정시는 중국발 원자재 규제 같은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릴지 그 여부를 좀 주목해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쪽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정시는 현재 글로벌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가지고 즉 COP26이 완전히 그 종료가 된 후에 이제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글로벌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그 각종 탄소 규제에 관련된 주들을 다시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역시 비슷한 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장 같은 경우는 하락을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